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먼저 하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도 아, 나는 천국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대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결에게 신앙과 믿음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다이아몬드도 가짜 투성입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신앙과 믿음에도 가짜가 없겠냐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 얘기, 재밌는 얘기를 가끔 예화로 듭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파트에서 23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쫓아다니는 아이들, 도둑질하고 있는 아이들, 다 그 초등학교 어릴 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부 이제 대학생들이 다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집에만 신학대학생들이 지금 10명입니다. 다들 어렵고 이 어렸을 때 만난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중간에 만난 아이들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다 있는데 지금은 23명이 함께 그냥 아파트에서 살면서요. 대부분 이렇게 거의 다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깊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약물 중독에 된 아이들도 또 거지였던 아이들도 도둑질하고 살던 아이들도 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만났던 아이들은 다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요. 우리 집에는 유치원 아이가 이제 올해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다 있죠. 대학원생 아이들도, 대학원까지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우리 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0.1%에 드는 그런 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들어갈 수,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아이는 전부 포기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전체 톱으로, 수석으로 들어간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은, 목사님 제가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평균 90점이 되면은 신발을 하나를 사주겠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어떤 신발을 말하느냐, 아디다스라고 하는 신발을 좀 사주겠냐고 해요. 그래서 네가 평균 50점, 60점 맞는 애가 평균 90점이 맞을 리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디다스 신발 사줄 테니까 90점을 한번 맞아봐라. 그런데 우리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전부, 유치원 아이들까지 전부 3시 반에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화장실 관계 때문에 여자애들은 머리 감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뭐 보통 3시 전에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화장실을 다 쓰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 도무지 그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서부터 3시에 일어나고 다른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가게 하죠. 근데 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그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는 자지를 않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한 50점, 뭐 잘할 때는 60점 맞는 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한 70몇 점 맞았습니다. 애가 실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정말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험 때에 0.1점도 모자라지 않는 평균 딱 90점을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걸 맞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디다스 신발을 사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사실 열악해요. 어디서 도움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 학비를 대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 이 참 어렵게 살죠. 지금도 대학생 애들이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지 몰라지만은 대학생 애들 한 달 용돈이 5천 원이에요. 예, 그 정도밖에는 주지를 못해요. 지금도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도움을 받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 학비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이 아이가 딱 90점을 맞아서 그래 이제는 사줘야겠다 하고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저는 우리 집에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아디다스 매장을 갔더니 신발 하나에 십몇만 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이 신발을 도저히 사줄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그래 이제 사달라고 졸르는 아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신발을 싸놓고 파는 게 있는데 유난히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던 아파트 밑에 그 솔빛 시장이라고 있어서 시장을 어느 날은 밥을 먹고 쭉 가는데 거기 재래시장에 신발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혹시 여기 아디다스 신발 싸게 파는 거 있습니까? 하니까 싼 걸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예, 싼 걸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디다스 신발이었어요. 그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 2만 원만 내고 갖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걸 18,000 원인가 2만 원인가를 내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고 다니지도 않고 밤에 잘 때마다 그걸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야, 그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그러면 되니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가 그 보고만 있고 하여튼 끼고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 그 아이가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니는지요. 한 일주일 정도 다녔나요? 일주일 정도 학교 갔다 와서 입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신발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찢어졌냐? 안 찢어졌대요. 창피해서 혼났다고 그래 애들에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신발을 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였어요. 얼마나 이 여러 개를 아디다스를 찍다가 보면은 잘못 찍혀가지고 A자가 이게 잉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뭘 그러느냐. 그러고서 이제 펜을 갖다가 A자를 이렇게 양쪽에다 만들어줬더니 애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디다스 신발마저도 그 별 볼 일 없는 신발마저도 이게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싸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입니다. 그것이 뭐 그냥 100년, 200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걸려있는 아주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것인데 그 비싼 게 가짜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판이를 치는지요. 그러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것은 가짜가 없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냥 감정에 겨워서 찬양을 하다 보면 일어나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들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요 하면은 축복을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어디요? 신약에 어디가 성경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의 털옷을 입고 유리 걸식하며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붙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살아계시던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다 변화되고요,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복음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는 잘 커가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가치관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십자가가 내 죄도 못 사해주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와 싸워 날마다 지고 죄에 빠져 있고요, 음란과 더러움에 빠져 있으며 또 나를 견인해주는, 나를 끌어주는 그런 힘도 없다고 하면은 저 십자가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음란 가운데 빠져 있고요, 내가 십자가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교회로 몰려들고요, 교회가 온갖 타락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게 무슨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버리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목사님이에요. 남자란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목사가 되는 그런 황당한 집안입니다. 감리교회 목회 집안인데요, 장로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박용인 목사님이 계시다고 누구나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님이세요. 저는 장손이고 또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고 성령의 운동으로 뒤집어 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도 이미 40대 초반에 종교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담임자셨고요, 다들 그래도 막강한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한 세대를 한번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에 저는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아들이고 우리 집안에는 장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39까지 안 믿었어요.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길 부모님들이 바랐지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인천에 그곳으로 우리 아버님은 목회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싸움판이었습니다. 이거는 난리법석인 싸움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 이거 딱 거짓말들이구나. 이거 딱 가짜들이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싸움질들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이 좀 깊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하여 그저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젖도 다 뛰고 좀 고만고만할 때 할아버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좋은 종이 되기 위하여. 저는 어려서 할아버님하고 함께 자라났습니다. 제일 싫었던 게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 새벽에 할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찬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저는 싫었어요. 울면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던 그때의 기억이 참 얼마나 나는지요. 저는 그래도 이 싸움을 보며 하나님이 안 계시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이렇게들 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충격이었어요. 39살에 만났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교회 한다는 사람도 교회도 만들어주고요. 제가 의사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공부를 다 끝내면은 의사들은 뭐 한 30대 후반, 중반, 후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마쳤을 때가 38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다 끝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정말 공부하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좀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요. 남들이 한 시간을 하면 전 두 시간을 해야 따라갔어요. 그 공부를 다 마친 것이 제가 38이었나 하여튼 그때였습니다.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충격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종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면허증이나 모든 것들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병원에 다시 가면은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가보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고 이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살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은 이제 여러 아이들이 거쳐갔어요.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취직해서 잘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웬만한 아이들은 저하고 함께 살고 있고 그게 23명이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돈, 또 제가 공부했던 명예, 이제서부터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의 삶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굶기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저는 단 한 번도 굶고 매를 맞아 이렇게 퉁퉁 붙도록 그렇게 매를 맞았어도 단 한 번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는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그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저를 죽인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방주교회에 온 지는 한 4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타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장로님들을 무서워해 본 적도 없어요.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절대로 굶고 배고프고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러고 사니 기가 막히셨는지 가지고 있던 재산에 1억이라고 하는 돈과 또 거기에 어떤 문서들을 집어넣으셔서 너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지 말고 이걸 갖고 가서 봐라. 교회 갖고 와서 풀러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뭐 이 강대상보다 좀 더 클까요? 뭐 좀 뭐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와봤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고 이게 필요해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돈을 제가 이 돈으로 제 고난과 이 어려움을 배고픔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다시 갖다 돌려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제 그런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귀하게 자라줬고요. 아이들도 성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을 보면은 밤에 누구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굶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안성천 있는 쪽으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본드를 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또 이 그 앵벌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 끝까지 붙들고 한 푼 달라고 하는 아이예요. 나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두 형제였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아주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요.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두 형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날 물건을 팔러온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엄마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그저 4살, 5살 때 이걸 놔두고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만 계속 매일 먹게 되고 어느 날은 노숙자가 다 집안 전체가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길거리를 떠돌고 다닐 때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저는 집도 없으니까 이 강대상이 제 집이고 의자 몇 개만 놓고서 이렇게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 의자 하나에 그 아이들 집에요.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자기 집인 거예요. 의자가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죠. 지금은 다들 대학생들 됐습니다. 다들 감리교 신학 대학생들 되고 뭐 그렇게 잘들 크고 있죠. 이 아버지는 지금도 노숙자고 지금도 이제 안성에서 그 길거리에서 지내십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부모를 엄마를 용서를 못해요. 보면은 죽여버리겠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바로 아마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아마 1년 됐나요? 안 됐나요? 이제 편지가 한 통이, 그동안 그 아이들은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대학생들이 다 됐습니다. 하나이는 군대를 갔고 하나이는 대학생이 돼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참 충격적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 사는지 편지를 했습니다. 서류를 이만큼을 보냈고요. 편지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어떤 이 편지였냐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너희들 학교 다닌다고 하는 그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주고 또 너희들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곳의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서 보내고 뭐 이런 서류를 띄워보내라는 거였어요. 걔네 엄마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에서 영세민에게 주는 돈을 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띄워보내라고 하는 그 아주 딱딱한 서류와 그것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얘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맡겨야겠다 하고 애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보더니 가만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니? 놀랍게도 얘네들은 가서 해드려야죠. 어떻게 너 해줄 생각을 했냐? 저 십자가 만났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 아이가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만나러 가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가요. 그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너 잠 못 자니?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엄마하고 떠났지만 희미한 기억에는 엄마는 스카트를 입고 나올 것 같대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파마해서 이렇게 단발 정도 쭉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씬한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그 이 아이는 엄마와의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호기만한 게 여기 하나가 붙어 있고요. 중풍이 걸려서 다리를 이렇게 끌고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어떤 할아버지 한 분하고 나왔더랍니다. 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대요. 아름다운 엄마를 늘 꿈에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어도 아름다운 엄마를 늘 마음의 꿈에 그리고 있었는데 이 정말 보기에도 흉한 그런 여자가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애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자기를 데리고 지금까지 산 그런 할아버지래요. 그 여자라고 또 그 엄마를 데리고 또 살았던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다가 내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다 용서해요. 나 이제 대학생이 됐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소원이 뭐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 이 녀석도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아, 얘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게 그런데 목사님, 이제 열흘에 한 번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차비를 주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이 배지밀인가요? 뭔가 밖에는 못 잡수신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당뇨병이어서 다리가 썩어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실명이 됐대요. 너무나 비참하대요. 들어가 보면 방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다리에서 고름이 그렇게 나온대요.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다리가 썩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엄마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눈도 멀고 다리도 썩어가서 교회도 가질 못해요. 그래, 가서 어머니하고 다들 얘기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 어려우시지만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 그래. 할아버지가 종이를, 박스를 주셔서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대는데, 목사님, 약값은 제가 좀 대,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도 몇 개월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약값은 제가 좀 대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여기 오면서도, 미국에 여기 오면서도 그 아이 약값은 다 챙겨주고, 아버지 또 찾아가서, 노숙자인 아버지 찾아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혀드리고, 같이 맛있는 걸 좀 사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싸움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39살까지 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 만난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싸움판 나는 걸 보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할아버지서부터 목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날을 할아버지가 기도하셨지만은 저는 제일 싫은 게 목사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있다가요. 그때서부터 저는 편안하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과외 선생이 서울대학 공대에 다니는 과외 선생을 하나 붙여줘서 그 과외 선생하고 이제 아버지의 무서움, 두려움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매일 맥주를 마셨어요. 그 과외 선생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매일.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요.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그 이 술을 안 먹고요.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이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전 술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그때서부터 술을 끊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 과외 선생이 다녀서 서울대학교를 다녀서 그 서울대학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배제고등학교를 다녀서 머리를 좀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엔 다 빡빡 깎았는데요. 자기 교복을 입히고 그 머리 좀 뭐 이렇게 구두도 신고 다녔으니까요. 머리도 기르고 하면은 자기 대신에 나가가지고 미팅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뭔가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있으면은 누나들이요. 미팅 제 파트너 된 누나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 영화 구경도 학생 입장 관람 불가 가는 것도 누나하고 같이 가고요. 꼭 저를 서울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서울대 공대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그렇게 이렇게 팔짱을 끼면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하여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의사가 됐고요. 결혼도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나 보는 연속극 같은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가정이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충격이든지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한번 고민이 있으면 좀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우리 아들과 저와 둘이만 살게 됐죠. 아들은 그렇게 말이 없어지고 애가 그늘이졌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요. 이제 껌껌해졌는데도 불도 안 켜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그 아이하고 같이 쇼핑을 데리고 나가서 쇼핑을 하면서 붕어하고 거북이를 사달라고 해서 작은 거북이를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돌을 가운데다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그 어항에다가요. 올라와가지고 목을 길게 뽑았던 모양이에요. 거북이가 목을 길게 뽑고 하늘을 바라본다. 아마 아빠는 옆에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목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양이다. 이거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말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간 어느 날 그 이 밖에 이제 나가서 괴로워서 그날도 제가 술을 좀 이렇게 많이 먹고 돌았습니다. 그 이 담배를 물고 이렇게 담배를 물고 이렇게 있는데 잔뜩 술을 먹고 그러고 돌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심장의 통증이 왔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이게 매 초마다 금방 제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얼른 생각에 심장마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증은 뭐 말도 할 수 없고 무력감이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9 구급차를 타고 강남성모병원이라고 서울 강남 버스터미널 그 뒤에 있는 캐도릭 의과대학 병원 그곳으로 저는 실려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온갖 처치를 다 받고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다시 한번 이런 심장마비가 오면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당신 잘해봐야 1년밖에 못 살아 하는 의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수술도 할 수 없답니다. 심장이 빨리 뛸 때는 300번 이상이 돼. 안 뛸 때는 40번, 30번 미만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천천히 도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었죠. 자살 충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돌면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막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늘이요.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천천히 뛸 때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은 다시 또 툭 하고 한번 뛰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하나님 없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했던 그때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다가 보면은 제가 죽었더라고요. 저를 관에다 집어넣고 땅속에다 묻기 시작을 해요. 쫘르륵 쫘르륵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난 살았다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흙을 다 덮어요.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고 있다가 깨어나면 제가 정말 숨을 못 쉬고 있고요. 심장은 뛰지를 않고 있었어요. 지금이 죽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내가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화가 나고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냥 혼자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요. 누구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죽어가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 집에서 나오다 보면 벽돌로 된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개척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베델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들면은 하참 하나님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너무 답답하고 숨을 잘 못 쉬겠으니까요. 그래 이 바닷가에 강원도의 바닷가에나 쭉 갔다 오자 파도가 치는 거기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은 이 답답한 게 아마 없어질 거야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작은아버지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그곳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행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어른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차를 밑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이제 숨이 차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제 운명을 바꾼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가방을 이렇게 둘러매고 이렇게 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면서 확 웃더라고요. 저를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8년 전에 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다락방의 원장의 아들이 내가 구별해놓은 종이니 너는 그를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러셔서 8년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남편에게 시댁을 가지도 않고 남편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도 모른대. 왜냐하면 시댁에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 전라도인 그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매맞아 가며 올라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경우는 묶어놨대요 자기를. 방문을 잠궈버렸대요. 그러면은 창문을 뛰어내려 이걸 클르고 창문을 뛰어내려 8년간을 자긴 생명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오늘 그 종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고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바로 저 종이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친 여자더라고요. 뭐 성한 여자입니까? 저는 그런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싸움판인 인천의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 강사가 돼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제 귀를 이렇게 후벼주면서 제 초등학교 때니까요. 이렇게 귀를 후벼주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 교회도 이제 막 은혜가 막 시작이 된 교회예요.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러고 있을 때 문을 쾅쾅쾅쾅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저 집회를 나가시고 쾅쾅쾅쾅 두들기고 어떤 여자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음란마귀를 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그 음란마귀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렸을 때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내 얼굴을 보면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겠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여자들은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종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예, 알았다고 하고 가는데 화가 났던 모양이야 아마. 8년 동안을 죽도록 위하여 기도했는데 미친 여자 취급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아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냥 올라가고 올라가는 저에게 뒤에다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를 이제 원장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런 꿈과 심장이 아프니 자다 깨고 자다 깨고 해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작은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거기서 의자에서 졸았어요. 이 담요를 갖다가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땐 저는 혼자였고 누가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다정하게 누가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던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 이걸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하루 자고 가게 됐죠. 이 저녁을 먹고 좀 날씨가 껌껌해지니까 작은아버님은 산에 올라간다고 올라가고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자고 가라고 해서 그 이 방바닥에다 깔아준 거기서 이불도 냄새가 나고 잠을 못 자겠었어요. 근데 거기 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엔 그런 시계 있겠습니까? 저렇게 조용히 가죠. 그 시계는 9시가 되면 9번을 땡땡거리는 거예요. 9시 반이 되면 또 한 번을 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0시 되면 10번을 땡땡땡땡 하고요. 10시 반 되면 또 한 번 자려고 그러면 땡 하고요. 근데 참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하게 해주셨던지요. 일어나서 그걸 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걸 모르고 그냥 뒤척거리고만 있었어요. 저거 좀 어떻게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틀렸다. 12시 돼서나 잠을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왜? 12시 반 되면 한 번, 1시 되면 한 번, 1시 반 되면 한 번. 그러니까 이때나 좀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뒤척거리다가 보니까 12시가 다 가까워 왔어요. 그저 한 12시 한 5분 전 됐나요? 갑자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분명히 또 올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 여자가 내일 오면은 앞으로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 쓸데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한번 야단을 좀 쳐주기도 싶고요. 그 여자를 얼굴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아, 진짤까?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할 여자 같지는 않고요. 진짤까? 확 웃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모든 꿈이 다 깨져버려요. 모든 꿈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들 싸움판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나?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싹 식어졌다가 글쎄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문을 이제 내려오면은 강대상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조금 열어봤더니 무서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12월 25일과 1월 1일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조그만 요만한 아주 초라한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를 거기다 놔뒀습니다. 저기 가서 기도해볼까? 나는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하나님 이거 지금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아멘. 그러고 와야겠다 하고 정말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아멘.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떨리고 일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어나지지가 않고 몸은 그냥 떨리고요. 입에서 뭐 티티티티 하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 제가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어요. 한 여덟 가지 정도가 얘기가 들렸어요. 잘은 확실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보였어요. 아,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런 것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또 이게 환식이 이거 보이는구나. 내가 극심한 내 정신적인 이런 시달림이 있구나. 그런데 이 보통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야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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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이 저 귀를 후벼주시던 그런 편안한 마음이요. 어머니하고 함께 있던 그런 편안한 마음이요.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상하게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은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서 얼른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다시는 내가 안 오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내다가 보는데 또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야, 그 그래 마가이다라빵 거기 크리스마스 추리 거기 갔을 때는 괜찮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거길 갔어요. 가서 앉아보니까 영락없이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늘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오면 또 그러고요. 그 가문은 괜찮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얼마나 강한지 심장을 지배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은, 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정신적인 현상 같으면 병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현상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냐고 이번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힘들어서 또 가게 됐죠. 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날 믿게 해주면은 나는 시시하게 안 살고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날 믿게만 해달라.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귀르다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해집니다. 일어나라.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원장실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전화가 올 것이고 그 전화의 내용은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일부러 곧장 가지 않고 우물이 있는 대로 돌아가가지고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느라고 하여튼 헷갈리게 하느라고 아니라 하여튼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거기 가서 딱 잡았는데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열고 들어가면 꼭 그 전화가 올 것 같았어요.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열고 들어갔는데 발을 딛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와서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황당하게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지금서부터는 그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지없이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근데 제 눈앞에서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봤고 이 응급실에서 사고 나서 머리가 일로 깔고 지나간 사람도 봤고요. 뭐 별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또 그런 거 말고 이건 1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10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 제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껌껌한 밤에요. 야 그래 그러냐? 내가 그럼 보여줄게. 한번 나와봐. 하면 나오면 하늘에서부터 막 불기둥이 막 이 밑에까지 저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요. 근처에도 못 갈 뜨끈뜨끈한 불기둥에 이 뭡니까 천사들이요.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기적도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 말고 대단한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제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느 날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난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곳으로 거기까지 저는 겨우 도착을 했어요. 이제를 됐구나 하고 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 가서 엎어졌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건 패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있죠. 그것은요, 내가 정말 이제 죽지 않아도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도 하얘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심장은 뛰다 말다 뛰다 말다 하고요. 이제는 거기 엎어져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더 이상은 효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분함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병이 견디지 못하니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분한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것밖에는 더 하나요. 이제 막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맞은편 짝에서 어떤 여자가 쟁반에다가 뭐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엎드려서 있는데 그거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갖고 와서 저를 가만히 이렇게 뉘었습니다. 뉘우고 이 가슴을 열었어요. 이렇게 한참을 뭘 하더니 이렇게 다 옷을 다 입히고 일어나서 가운을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에 준비한 가운을 까만 가운을 입히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손을 하고 왔던 대로 다시 비스듬히 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심장이 제 박동을 뛰고요 쭉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뭐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소리내서 막 울고 싶은,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은요, 목이 메이고 뭐가 꼭 폭발하고 울어버리고 싶은, 누가 한 번만 툭 치면은 막 소리내서 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뭐가 이렇게 막 기쁨 같은 게 막 올라왔어요. 밖으로 나가서 지금도 이제 그 고압선이 흐르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지금도 힘듭니다. 거기를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 숨은 찼지만은 심장은 아주 심차게 재박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막 울었어요. 이게 뛰어 내려오는데 눈들이 이렇게 희끗희끗 있어서 발 잘못 디뎌서 거기서 막 굴렀어요. 굴르면서도 막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고, 넘어지면서도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저 밑에 동네까지 갔다 오려면 힘듭니다. 거기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네까지 갔다 오면 저 성전 저 뒤가 되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이제 숨을 진정하고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귀로다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마 그때 제가 북받치는 막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제 성령님이 구태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안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내 종아, 내가 너를 다 보여줬다. 기적을 다 보여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나타냈다. 너는 믿지를 않았다.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잖니. 전 제 병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봤겠어요.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네가 알고 있는 내 의학적인 지식, 네가 믿고 있고 네가 공부한 의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제 네게 들어갔다. 이제 믿느냐.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태까지 내게 오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왜 나 같은 걸 안 죽여버리셨는지, 왜 나 같은 걸 그대로, 이 더러운 걸 그대로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정말로 없는 줄 알았어요. 전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들 교회 다니고 무리져서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성질나면 싸우고요, 마음대로 할 것 하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가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가짜인 줄 알고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저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도 참 한심해요. 할아버지를 봐도 한심하고요. 우리 집안 식구는 이렇게 왜 다 한심한 이 사람들밖에 없나? 교회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전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요. 귀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39이라는 나이까지 주님을 멀리하고 온갖 타락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요. 더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뒹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절대로 목사가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이 길로 오겠어요? 편안한 길로 갔든지 하죠. 그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질들을 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들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넘어질 때 있어요. 실족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천성을 바라보며 유혹의 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진 않아요. 다시 얼른 돌아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창녀들도 기뻐하셨어요. 이 서기관도 기뻐하셨어요. 세리도 기뻐하셨어요. 강도도 기뻐하시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자기를 박는, 침뱉고 조롱하고 티끌을 날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저들은 도대체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자들만 보면 분노하여 소리 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하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 천국 가도 너희들만큼은 안 된다. 누구였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 많으시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 필사를 했어요. 양의 가죽이나 이런 곳에.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회당에 가서 탁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은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요, 하여튼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렇고 너희들은 겉에는 하얀 색칠을 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이면 괜찮아요. 장녀면 장녀인 채로 나와도 돼요. 강도면 강도인 채로요. 온갖 범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야.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이중적이었어요. 가면들을 쓰고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면 죄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가면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면이 뜯겨지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사람들은 뭘까? 그러면서 얼른 제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가짜들이 많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진짜는 아주 적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이 필요한 때 읽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의 수가, 숫자까지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너희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 잘라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라. 주여주여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받을 숫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상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하세요.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기는 길이 넓고 곧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나요? 핍박을 받나요? 아니면은 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과연 천국 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 가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동안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다 바뀌더군요.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바로는 아니지만은 용산역 앞에 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발도 피지도 못해요. 다 이 발도 피지도 못하는데 오그리고 오므리고 자야 되는데 800일 하고 자다가 거기는 방이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 새벽 한두 시에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저려서요. 일어나면 이게 망근이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저려가지고 한참을 있다 풀리면은 눈을 뜨면은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을까? 죄가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죄도 있네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울고요. 그럼 소리가 나니까 옆방에 저쪽에 들릴 것 같아서 옷을 벗어서요 입에다가 맞고 그렇게 울다가 보면 코니 치미니 이게 전부 여기에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날들을 늘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뭘 좀 드려야겠더라고요. 제일 귀한 걸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는 이 의사였는데 이제서부터 시작인데 나 이거 다 버릴게요.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제가 청진기 절대로 안 되고 주사기 안 되고 칼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시큰 써먹다가 할 일 없으면 저를 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이 청진기에 나중에 수술 도구니 다 집어넣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험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평생 한국에 오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전 거기로 갈게요. 지금도 역시 동일해요. 지금도 늘 자다가 그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시는 그날 그 험한 곳에 가서 어쩌면은 먹지 못해서 배가 뚱뚱하게 부르고요, 눈은 크게 떠 있고요, 이 갈비뼈는 잔뜩 들어가 있고요, 무섭고 두려움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는 그 아이들을 영양제를 주고 붙들어 끌어안고 그냥 불쌍해서 한참을 그냥 울고요, 그러면 거기서 평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자다 말고 막 일어나서 좋아서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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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도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누가 마저 키워주고 저를 하나님께서 놔주신다면 저는 그날을 참으로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주 귀한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까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내게 제일 귀한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제일 귀한 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건 제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저는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야, 너 참 반갑다. 내가 네 아빠야. 나는 너를 위하여 아무도 낳지 않을게. 너를 위하여 지금서부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게.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네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켰어요. 그 아이만 보면은 제 자랑이었고 그 아이만 보면은 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제게는 제일 귀해요. 다른 것보다도 다 내놓을 수 있지만 이 아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절대로 하나님 위에 두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저는 살아가기로 했어요. 친구도 만나지 않고요. 그렇게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이제 집을 떠나라.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요. 이제는 아빠를 잃을 차례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날로 바로 짐을 쌌습니다. 바로 다음날로 짐을 싸서 그 녀석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빠 어디 여행 가세요? 얘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늘 제가 책을 읽어줬어요. 가야고 헤어지기 전날에도 제가 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방을 들고 다 싸가지고 갔더니 아빠 여행 가세요? 저에게 물었어요. 걔 아니야. 걔도 참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어디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아빠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야. 언제냐? 일주일도 넘네요. 그래서 일주일도 넘을 거야. 그럼 한 달도 넘네요. 한 달도 넘을 거라고 그랬어요.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빠 1년도 넘네요. 그러면서 걔가 눈이 크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했더니 못 간대요. 소리를 질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우는데 한참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집을 애가 악을 쓰는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도저히 이제 앞을 볼 수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차를 한쪽 구덩이에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배 있는 데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아들을 나는 떠나지만은 제가 있는 것보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이 아이를 하나님 더 잘 키워주세요 하고 저는 떠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저 척박한 곳에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그 골목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 밑에 층에 조그만 이 개척교회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키가 1m 85가 되고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술을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럼 알아. 그럼 예수 믿더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믿더라는 소리 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용서하냐. 자기는 용서할 수 없대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더라는 소리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그래 이제 그래 그러면은 와라. 근데 저는 날로도 못 되고요. 이 애가 오면은 따뜻한 겨울에 보리차 한컵 따뜻한 보리차 한컵 그거 줄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으니까요. 그럼 이 녀석이 문을 열고 이제 밤늦게 제 친구 차를 타고 이제 들어와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냥 꼭 안 말 한 말도 하지 말래. 꼭 안으면은 이 키가 저보다 훌쩍 큰 녀석이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됐어요 하고 나가버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럼 이 녀석이 절로 내려가면 얼른 이쪽에 가서 문을 열고 조금 열고 그 녀석을 봐요.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저쪽으로 달려가서 또 문을 열고 보고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뒷모습을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뭐 거지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노숙자들하고도 거기 가서도 살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기 그 의자 하나에 하나씩을 이제 방으로다가 이렇게 니네 이건 니네 집이다. 그러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하나씩들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 아이가 아니 저 같은 게 무슨 앱이라고 지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 친구가 생겼으니 아빠 가가지고 아빠 인사를 할게요. 그리고 그럼 와라. 우린 그때 하루 반인가 아마 하루인가 그렇게 굶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케이크를 사왔는데 우리 애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니들 땅바닥에다 침 뱉든지 뭐 욕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야, 내 아들이 온댄다. 여자친구하고 오니까 너희들 그렇게 막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좋은 얘기하고 딱 30분만 참아줘라. 내 체면을 좀 차려달라.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요. 그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거지같이 살고 있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케이크를 이렇게 자기들이 사온 케이크를 자르는데 손이 하얗고 그렇게 이뻤어요. 아주 인상에 그렇게 깊이 남는 이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더니 한쪽을 주면서 아버님 잡수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그냥 버려진 애들하고 살면서 매도 맞고요. 때리면은 매도 맞고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잡수시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게 뭘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겨우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었습니다. 니네들도 한쪽씩 먹어라 하고 지네들도 한쪽씩 먹고 그 다음에 이 케이크를 우리 애들에게 갖다 줬어요. 우리가 아마 하루인가 하루 반인가 그렇게 굶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얘네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막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하나가 느니까 뺏길까 봐 지네들도 막 손으로 막 먹고 하면서 이거 얼굴에 묻고 하니까 끼릴끼릴거리고 그러면서 약속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이게 지네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난리 법석들이 난 거예요. 그 저는 화가 나니까 이쪽으로 막 발로 치기도 하고 막 이쪽으로다가는 막 눈도 끔쩍거리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아이 그랬어 그랬어 하고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한 아이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들 볼 때는 웃고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보고 우리들 볼 때는 왜 인상을 쓰고 그렇게 발로 차고 하니?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그때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래 전에 하나님 절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위에 놓지 않겠어요. 두고 보세요. 그게 갑자기 이 아이 이 교도소 갔다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그 얘기가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 이제 오지 말아라. 네가 보고 싶으면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여기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요 지 여자친구 손목을 탁 잡더니 나가지 얘네들에게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요 막 퍼대는 거예요. 전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나를 두 번 버렸대요. 아빠는 나를 두 번 버렸으니까 이제는 찾지 않겠대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하고의 그 아이는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뭐 또 잘못했구나. 근데 주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저를 한번 다뤄보시느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제 생각인지 지금도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금 한 7년 됐나요? 못 본 지가. 같은 서울에 살면서 한 7년 넘어 못 봤을 거예요. 지금은 29살 청년인가? 그것도 잘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제가 찾으려면 뭐 찾겠습니까? 우리 누님도 저기 와 있어요. 우리 매형도 와 있고요. 찾으려면 뭐 찾겠나요? 이 그 아이들하고 친한데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네, 찾지 않고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이 죄송합니다. 키가 큰 녀석이 하나가 지나가요. 그럼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이 아우 그 녀석인가? 어쩌면 저렇게 닮았지 하고 앞으로 가 보면 다른 얼굴이에요. 아니구나. 그때 또 잠 못 자요. 우리 애들은 정말 이제 성자같이 자랐어요. 그 아이들은요. 학교 가다가 서대문에서 신발 벗고 있는 거지가 있으면은요. 대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그 거지들 신발을 다 신겨주고 얘네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맨발로 학교를 가요. 그리고 맨발로 학교 가서 강의 다 듣고 맨발로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요. 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오늘 거지에게 이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학교 다녔는데 저보고 한 명도 너 왜 신발 벗고 다니니? 사람들이 저거 왜 신발 벗고 다니지?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야, 그 주님이 했다. 그치? 우리 감사기도 하자.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화가 나요. 아니, 이 우리 아들이 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아들을 먼저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 아들은 뭐가 되나요? 여지없이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에요. 내 종이다. 내가 꼭 필요할 때 부르리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하여 그 기도를 늘 하죠.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예요? 그러나 제 기도의 제목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되고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다니기. 전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이 정말 이 아이가 이제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 큰 교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노숙자에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평생을 하나님 노숙자를 붙들고 사역하는 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서울 여감 노숙자에게 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 어쩌면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떨고 있는 그 노숙자를 보고 옷을 벗어주고 꼭 끌어안아줘서 아마 추운 겨울날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나님 그 종이 꼭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만 해요. 커지려고만 해요. 높아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커지지 않길 바라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부 구원시키길 바라요. 바르게 쓰고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들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똑바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선지자 노릇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목사 노릇해서도 갈 수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노릇해서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도 소용없어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 MMTC라고 있습니다. 우선 감리교 선교사 훈련하는 곳이에요. 1년에 두 번은 제가 거기 가서 리트릿을 합니다. 한 번 가면 5시간씩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요.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예언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주고 그 사역을 끌고 나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를 제일 험한 곳으로 선교지를 보내줍니다. 카자흐스탄에 갈보리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 갔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온갖 병자들이 300km, 400km 되는 데서 몰려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슬렘들이에요. 다 모슬렘들이에요. 그래 한번 모슬렘들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와봐라.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막 과대 선전을 했어요. 300km 되는 데서도 오고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다 병자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해봤어야죠 그런 것을요. 누군 안 하고 싶나요? 그거 다 하고 싶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영준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대요. 아, 누군 안 하고 싶나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첫날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대요. 아, 나는 고친다고 얘기도 안 했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얼굴이 빨개지고요. 저는 가슴이 좀 마음이 작은 사람이라서 뒤척뒤척거렸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저는 다시는 이제 사람들 손 대고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해 줬는데 이 김영준 목사님이 주책같이 아이고 이게 주책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치유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왔어요. 성령님 이제 내일은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듣는 법을 분명하게 듣는 법이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 아니 모슬렘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명도 낫질 않았어요. 이제 서울에 가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는 기도 안 하겠어요. 왜? 능력 없는 목사가 이 모슬렘 지역에서도 안 됐는데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도 안 됐는데 서울 간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봤더니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그래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심한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다 각자 아픈 곳에 손대라. 나 이제 손 대고 기도 안 하겠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여를 불렀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손을 대고 기도해라. 이건 끝난 겁니다. 내려갔어요. 수업 다 시키고 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맨 앞에 한 300km 되는 데서 이틀인가 걸려서 온 귀머거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소리소리 지르고 기도해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그래 이제 두 번째 날에 가서 자신 있게 성령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통성기도 시키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첫날에는 막 뛰어나오고 난리법석이 나는 사람이 천천히들 걸어나와요. 이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맨 앞에 앉아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뭐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들리니? 안 들린대요. 두 번째 또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뭐 더 힘을 줘가면서 기도했어요. 들리니? 안 들린대요. 갈보리 교회군요. 갈보리 교회 김영준 목사님 그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기도해 줄 힘도 없고 진이 다 빠졌어요. 들리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잘못 들었구나 하고 이제 저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손가락을 귀에 넣어라. 그래 손가락을 귀에 넣었는데 이게 안 될까 봐 있는 힘을 다해서 넣으니까 얘가 아프다고 막 소리소리 질러도 저는 하여튼 안 될까 봐 막 소리소리 질렀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에겐 엄청 이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귀머거리를 한번 이 기도해서 좀 이게 뭐 들렸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가가지고 할 텐데 그런 적도 없고 저는 남 귀머거리 뭐 귀 들리게 한 적도 없고 그래 소리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 애가 하도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서 봤더니 너무 꼭 그냥 인내심을 다해서 이거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걸 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좋아해야 할 텐데 벙어리는 그대로 벙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악을 쓰고 뒹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깊이 집어넣나? 뒹구는데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애가요. 귀를 막고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이 소리가 막 악 쓰는 소리가 막 회개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애가 난생 처음 이 소리를 들어보니 미칠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얼른 끌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스물 몇 살 된 청년이 뛰어나왔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그 청년도 이 러시아 말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서부터 공기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다. 주님은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갈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님이 하나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님이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누구 손에 의지하여. 저도 참 무식한 목사죠. 믿음도 없는 목사죠. 아, 저 사람은 왜 또 나와? 이면 장님은 규먹거리는 됐지만 장님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게 제가 믿음이 있어야지. 야 그래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주여 하고 할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믿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냐? 받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러시아 말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믿음 없이 저는 손을 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꼭 미친 여자들 같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갈보리교회 김영준 목사님 댁에 가서 처음 봤어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된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여튼 악을 쓰는 그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제 스스로도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래 그때 우리 교회에 후두암과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좋았는지요.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밤낮 붙잡고 하나님이 간암을 날 주세요. 하나님 꼭 날 주세요. 이 후두암을 날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낫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딴 생각 이 스튜어디스 다리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여튼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요. 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우리 교인 그 이 간암하고 후두암하고요. 할아버지 후두암. 그 많이 뛰어다니지도 않고 하여튼 조심조심 와가지고 그분들 오라고 그랬어요. 두 분 아주 자신 있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찬양도 하고요.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요. 당신들 틀림없이 난다.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한다. 이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왔으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뭐 당연히 낫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면 주여주여 하고요. 능력을 베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더럽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탐욕스럽게 살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더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습니까? 일부러 좁은 길로 내려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전 우리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큰 교회를 하는 그 아들을 원하지 누가 노숙자에게 가서 그 사역을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역을 원하겠습니까? 그 다리 잘라진 그분이요. 저에게 돌아가시기
한 달이 좀 넘, 한 40일 정도 됐을 거예요. 40일 전에 멀쩡하던 분이었어요. 그때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죽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 양반이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근데 이분이 제가 그 사람은, 그분은 항상 천국을 갔다 왔어요, 기도하면. 그래 제가 늘 이걸 꼭 물어봐달라, 이걸 꼭 물어봐달라 하는데 한 번도 그 대답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아예 기도하는 곳에 거기다 제가 크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항상 이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은 그걸 주님에게 꼭 물어봐라. 왜 자꾸 그냥 오느냐. 그랬는데 가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게 가장 궁금했던 답을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에요. 그날은 절 보고 안성구 휴게소 있는 데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가난하게 살던 때였어요. 먹을 게 없는 때였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휴게소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휴게소에서 마음껏 먹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이제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했대요. 근데 죽게 돼 있대요. 눈 오는 이날 자기는 간대요.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저러나. 그분도 저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 해서 버렸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자기가 가게 됐대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고 그날에 자기는 가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늘 물어보고 싶었던 그 대답을 몽땅 다 그날 해줬어요.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 다 해주고 갔어요. 해답을 다 주고 갔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천국에를 가게 됐답니다. 천국에 가면 자기 그 다리가 생긴대요. 주님하고 함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좋은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의자에는 아주 귀한 그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주님, 저 의자와 저 집은 누구 것입니까? 하고 주님에게 여쭤봤대요. 혹시 내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너희 나라에 사는 내 종이다. 보고 싶으냐? 그래서 보고 싶다고 했더니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섬이더래요. 섬인데 그저 한 열대 가구 정도 사는 그런 작은 외딴 섬이었답니다. 그 섬을 보여주는데 이 허름한 브로크로 진 그런 교회에 어느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쓸고 있더래요. 바로 저 종이다. 아니 세상에는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종들이 많고 얼마나 수도 없는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 저 섬에 있는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 종은 젊어서 이 섬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 열댓 명 되는 양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는 안 되지. 나도 나가서 목회 다음 목회를 해야지. 그 짐을 싸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 양들은 그럼 누가 돌보지? 여긴 아무도 올 수 없음. 아무도 안 올 텐데.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풀고 그 양들에게 자기 생명을 줬대요. 이제 나이가 또 한 40 정도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끝낼 수는 없지. 또 쌌다가 그럼 이 양들은 누가 돌보지?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며 평생을 저기서 양들을 사랑하며 들어온 양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 귀한 내 종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누님하고도 아주 친해요. 저기 와 있는 우리 누님하고도 아주 친한 전도사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답을 저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실 때마다 그걸 다 흘려보내야 된다. 가두고 막고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다.
그러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 저 하늘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분은 가셨어요. 그게 저하고의 마지막 만남인지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날에 돌아가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를 잃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던 그런 날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요. 저도 역시 미련하기가 짝이 없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유명해지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 소개에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대요.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이더라고요. 그게 경향신문에 난 제 글이었어요. 예,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어느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신문에 크게 내드린답니다. 제가 싫다고 했죠. 그럼 뭐 나가서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은 그 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이 믿지 않는 신문에 이렇게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나갔는데 이게 순 엉터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걸어갔다고 하면은 뛰어간 것을 쓰고요. 뭐 좀 뛰었다고 하면 날아간 것으로 쓰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저는 아직도 그거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 그걸 읽는 동 처음에 읽으면서요 주님 앞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제가 읽어도 참 성자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나간 적이 없어요. 이 MBC니 뭐 책을 내면은 뭐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오고요. 뭐 또 CTS 뭐 기독교 방송 뭐 어디서부터 하여튼 별군데서 다 오지만은 그 이후로다가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해지면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유명해지면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요즘 TV에서 왜 그렇게들 큰 귀한 목사님들이 입에 거론이 되고요. 그렇게 부끄러운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목사님도 나오고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어떤 시옷교회 목사님도 나오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는지요. 저렇게 귀한 분이 은퇴들을 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저의 가장 험한 곳에서 아니면은 서울역암 노숙자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밥을 주고 노숙자들 하나하나 끌어안아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는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이 시대에는 본받을 자들이 없고 조금만 여유로우면 백 몇십 평짜리 집에서 살고요. 뭐 10억이나 되는 놀라운 이 월급들을 받고요. 뭐 은퇴해서 무슨 왜 그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지 젊은 목사가 스포츠카 타면은 그래도 볼만한데 아니 은퇴해가지고 70 넘어서 무슨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지 하여튼 뭐 다 이유야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정말 본받을 그런 귀한 분들이 이 세상에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지탄거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천인 공노할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내가 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 금식기도를 40일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실 일 그거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얼마 음란이면 젊은이들 같으면 음란이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10번 범죄하다가 한 번 참으면은 너희놈아 9번씩이나 범죄해?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한 번 참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참고요. 그 다음 것과 싸우고 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귀한 분을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드디어 이상하게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중국의 섬서성에 있는
한중이라는 곳에 있는 명로봉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 남환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그 고위 관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예수냐? 너희들 와가지고 하는 거 봐라.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안전가옥을 떠나 중국에서 제일 큰 남환자촌입니다. 거길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환자촌에 같이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에요. 들어갔는데 밥을 먹고 있더래요. 봤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질질질 다 흐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국에서 크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용소였답니다. 그래 밥을 먹고 있더래요. 다들 질질 흐르고요. 팔다리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로 기구 와가지고 그것을 돼지처럼 그냥 먹더래는 거예요. 나 여기 와서 살게 해달라. 너 멀쩡한데 왜 오냐? 너 나가라고 하더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형님도 나 환자로 죽었다. 나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 겨드랑이에 숟가락을 쓱 비벼주는데 보니까 고름이 반이 들어가 있더래요.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다 먹었대요. 다 먹었대요. 이 나 환자들이 와서 다들 와서 보면서 뭔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더래요. 그분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분이 하는 것은 설교하고, 목사님이에요.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나 환자들 이렇게 버켓이 있지 않습니까? 버켓. 거기에다 널판지 두 개를 놓고 거기서 대소변들을 보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문둥이들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나 환자들의 대소변을 가서 다 쳐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수많은 것을요. 그러면 오후가 된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깎아줘요. 그 다음에 손발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에게 가죽을 대서 숟가락을 만들어주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먹게 해주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게 목사님의 다예요. 설교도 안 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철민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 안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가 이름이 나와요. 그 아이가 10살 때서부터 소매치기 하고 구두닦기를 하던 애예요. 32살까지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하여튼 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아이는 저를 만나자마자 옷을 다 벗었는데 목여 밑에서부터 이 무릎 위까지 용문신에다가 뱀이 혓바닥을 내놓는 거예요. 여자가 나체 사진으로 있고요. 흉악한 것은 흉악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좀 보래요. 자기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대요. 교도소에서 살아왔고 알코올 중독자고 약물 중독자래요. 그 아이는 저와 만났고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 아이는 성자로 변해갔습니다. 딴 아이로 변해갔어요. 얼굴도 성자같이 변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얘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얘가 복음을 정말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양아치들과 교도소에서 다니는 애들도 복음을 만나 가치관과 모든 삶과 생각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변화됐나요?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그 복음을 정말 만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다 변화되어 있어야 하고 예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 아이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명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그곳으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아무도 거기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 유명한 어떤 그분도 거기 못 들어와 봤대요. 처음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도 들어가자마자 그 질질 흐르는 나환자들을 다 끌어안고요. 악수하고 이 목사님이 하던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산으로 오라고 해서 명목사님하고 둘이 우리 철민이하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거적대기를 이렇게 하는데 밑바닥에 널빤지가 있는데 나 문둥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래. 예수를 아느냐? 당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공로로 당신은 천국 간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당신은 문둥병자로 나 환자로 살아왔냐. 그러면 문둥병 환자가 울면서 안다고 한대요. 숨은 깔딱깔딱하면서요. 예수가 누구냐 다시 물어본대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너라고 그런대. 예수가 너다. 나는 워스 명무스. 나는 명목사지 예수가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그때서부터 그걸 끌어안고요. 질질질질 흐르는 고름이 흐르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 녀석은 그냥 그 녀석은 벌써 36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울었대요. 얘는 해줄 것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끌어안고 자기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고위 갈래들이 그런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과 저 밖에 세상에서의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너희들이 진짜고 밖에 있는 자들이 가짜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설명을 하라고 한대요. 이 목사님은 거기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대요. 저도 목사님이 아까 저하고 얘기하며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은 정말 왜 이렇게 초라한 목사인지요.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많은 목사인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 목사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참 귀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는 참 미련한 목사도 많고요. 세상에는 참 귀한 목사들도 많고 미련한 성도들도 많고요. 귀한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길 바랍니다. 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갖고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